반전 안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 바깥에서라도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본인이 노력해서 키울 수 있는 건 근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특히 허벅지 앞에 근육. 이게 근육 보행 시에나 이럴 때 이제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무릎의 안정성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의 허벅지 근육은 허리를 받쳐주는 작용으로 척추가 받는 힘을 분산시켜주고 다리를 당기고 펴는 힘으로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킨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허벅지 근육이 점차 감소하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힘이 줄어들고 관절은 노화함으로 상대적으로 큰 부하가 걸려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런 상태로 걷기 운동을 지속하면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관절 건강도 더 악화된다.